안녕하세요. 참가번호 23번 윤군입니다.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 오디션을 지원하게 됐을 때요, 그냥 좀 취미삼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디션에 예선에 합격하게 됐는데요. 일단은 뭐 너무 감사드리고 악플이나 이런 것들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I need it when I want it, I want it. 사비두비두비 나바두비두바 I just want. 배현 씨는 이번 삶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. 이거 풀어줘. 안 돼! 안 돼! 하지 마! 하지 마!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소미 글마 한번 연락 한번 해볼까 진짜? 만약에 또 합방을 하신다고 하면 말이 너무 없으세요. 소미가 말이 너무 네. 없어? 그러니까 갖고 아니야? 그건 맞죠. 좀 갈궈가지고 말을 좀 해야 돼. 전화 한번 해볼까? 여보세요? 네. 너 누군지 아세요 제가? 오빠 맞아. 오랜만이네. 목소리 왜 그러니? 아 지금 누워있어. 또 반말 짓거리냐? 네. 왜? 왜 이렇게 자꾸 귀엽게 얘기해? 자고 일어나는 듯한 여자 목소리 어떻게든지 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남초 방송인 거 뻔히 알고 저 여자 누구지? 이거 어떻게 한번지 해보려고 이끌어보려고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방송 중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이틀 쉬어.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불금 같은 날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끼리 그냥 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맥주나 한캔 하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환을 풀잖아. 그런 것처럼 뭐 밥이나 함께 하는 거 어떨까 싶어서. 근데 지금 당장이야. 아니 왜 안 숨 쉬어. 그래 알았어. 징글징글하네. 야. 잘 지냈어? 네. 뭐 하고 지냈냐 그동안? 그동안 그냥 방송하고 방송만 했어요. 너는 BJ 하면서 족 같았던 순간 있을 거 아니야? 많진 않았고 종종 있죠. 지금 아예 농담이고 막 이상한 리액션 시킬 때? 무슨 리액션? 그 아해가오라고 막 그거를 하면서 보여줘. 하나, 둘, 셋. 떡볶이 먹어라. 나는 안 먹으려고. 난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. 저 혼자 먹어요? 응, 밥 먹고 그러고 같이 먹으면 방송이나 하고 그러자고. 존나 맛있겠다, 냄새. 안 먹는데. 나 먹을래. 먹어. 야, 너가 3년 전에는 고딩이었다는 거 아니냐? 2년 전 아닌가? 2년 전이면 20살인데? 너 1년 꿇었냐? 아니, 나 3년 전. 1년 꿇었네, 이거! 나는 20살 때 졸업했어. 나 1년 꿇었어, 성지고. 왜 1년 꿇었어요? 옛날에 좀 싸움도 많이 하고 다니고 또 싸움을 했다고요? 맞은 게 아니라 내가 싸움 못해 보이냐? 아, 맞을 거 같이 생겼어요. 먹어, 너 때문에 시켰잖아. 아, 오빠 왜 안 드세요? 내가 알아서 먹을게. 아, 같이 먹어야죠. 나는 고춧가루 많이 싫어해. 그래서 이 살짝 물에다 씻어서 먹고 그러거든. 장난. 아, 여러분들 장난. 아, 장난이야. 근데 소미 진짜 이쁘다. 너 평균 시청자 몇 명 나오니? 내가 너 처음 봤던 게 그 모바일 방송이었는데? 모바일 할 때만 많이 나와요. 캠 방송은 10달이 정도? 카메라가 뭔데? 아, 얘 왜 이렇게 많이 안 보지? 아니 이 정도면 솔직히 내가 봤던 여캠들 중에서도 이쁜 편이야 진짜. 카리나 닮은걸? 웃기고 있다 진짜. 소미 안 돼요? 아니 이건 내가 그 선배 BJ로서 조언이야. 아니 구라가 아니라 소미야. 네. 여기서 훨씬 이쁘게 나와. 아니 제가 캠 설정을
걸 잘 못해요. 안 되겠다. 방한편 내줘라. 어, 더러번 새끼. 뭐 줄까? 내가 집어줄게. 뭐 먹고 싶어? 새우튀김? 야, 이거 존나 오랜만이네. 이거 뭔지 알죠, 여러분들? 개발. 어? 야,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이거 옛날에 300원이었는데 문방구 앞에서 튀김집 같은데. 나 하나 먹을까? 아, 나 안 먹던데. 여기 어디 떡볶이냐? 여자들이 좋아 죽습니다. 여자들이 좋아 죽는다는 떡볶이야? 어떤 부분이 대체? 저도 모르겠어요. 뒤적뒤적 거리지 말래요. 아니, 오늘 왜 이렇게 예매해? 내가 입됐어? 튀김을 나를 3분 동안 청없네. 진짜 숟가락으로 후리고 싶다. 아니야, 뭘 내가 예민해. 여러분들 장난이지. 다 방송적인 장치지. 김말이 하나 여우지게 먹여주자. 됐어, 너 먹어. 알았어. 형님 바오 뒤질에 손 나옵니다. 어, 왜 이렇게 싫지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국물 좀 찍어줘. 아. 소미야, 국물 찍어야지. 센스 억하냐? 존나 맛있다. 잠깐만, 아, 왜 이렇게 맛있냐? 한입 먹으니까 이게 싸. 아, 맛있다. 떡볶이가 맛있네 여기. 근데 머거머거 해놓고 파룸파족이 티티가 다 처먹고 있어. 룸파룸파족이 뭔지 네가 모르니까 내가 보여줄게. 어, 왜 이렇게 똑같아? 뭔지. 아, 씨. 아, 나 진짜. 야, 이거 왜 이래 오늘. 오늘 나 종아리 여기 네가 여기 튀었네. 나 종아리 여기 튀었잖아. 여기요? 여기 팔걸이 또. 아, 팔걸이. 분명히 10분 전에 나한테 안 고파 먹어 하지 않았냐? 아니, 막상 들어가니까 맛있네. 이건 네 거. 새우튀김은 하나씩 줬네. 아니다, 네가 내 거 아까 게살튀김 네가 먹었으니까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. 응? 어, 그만. 아, 먹어요? 그래. 14살 어린애 거 뺏어 먹고 소미야. 좋아. 소미 다 먹었어? 진짜 별로 안 먹었는데? 더 먹어, 그러면. 없는데요, 이제? 걱정하지 마. 여기 안쪽에 숨어있어. 배부르다.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. 여기 존나 많아, 떡볶이. 많잖아. 한쪽에 밖에 없잖아. 담배는 피워야겠다. 아, 맞다. 너 오디오 못 채우지? 담배는 필게. 제가 지금 여기서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인다? 분명히 유튜브 댓글엔 이런 댓글 달릴 거예요. 담배도 안 피는 자기보다 14살이나 어린 비흡연자 옆에 데리고 담배나 쪽쪽 빨면서 간접흡연을 하게끔 만드는 정말 쓰레기 BJ다. 그거 알아? 오히려 좋아.